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낭만입니다. 아, 명절은 잘 새고 계시죠? 아, 저는 어저께 과음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하여튼 명절 뭐 내일까지 연휴니까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요, 많이 아주 많이 건강하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추억의 도시락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옛날 도시락입니다. 제가 밥을 한 요정도 정도 밥을 좀 담아왔어요. 여기다 제가 추억의 도시락을 맛있게 한번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게 뭐냐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산적이에요. 이거 돼지고기 산적이고요. 요걸 또 잘게 썰어 놓고, 그리고 여기 전이, 요 제사 지내고 남은 전이 몇 개 있습니다. 전도 몇 개만 좀 포함을 좀 해 볼게요. 한번 해서 그냥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 추억의 도시락 하면 계란 후라이가 빠를 수 없겠죠. 자, 여기는 소금을 넣지 않겠습니다.
정말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진짜 별미에 별미. 김치 볶음밥보다는 좀 색다르고요. 이게 어떻게 보시면 김치 볶음밥이랑 별 다른 게 없는데 이게 운치가 있어서 그런지 한결 더 맛있고요. 이 별미 옛날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게 아 정말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별다른 양념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.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오늘 재현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에 일단 미역국이나 오이냉국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동치미 국물 이거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,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원래 들기름을 저 넣고 그냥 난로에다가만 딱 올려놓고 이게 바닥이 약간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더 운치가 있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, 나름대로 또 맛있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여기에 그 분홍색 소세지 옛날
그 소세지를 부쳐서 딱 으면 더 이게 추억이 날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항상 마지막 그 맨 처음에 깔고 위에다 밥을 올려야 친구들이 후라이를 안 펴서 먹거든요.